남경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삼겹살. 지방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음식이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진경이는 삼겹살을 몇 번 씹지도 않고 꿀꺽 삼켜버립니다. 여러 차례 지켜본 결과 진경이의 평균 식사 시간은 7분 정도. 빨라도 너무 빠르죠? 어린 시절 이런 식습관은 과식을 부추기게 됩니다. 빨리 먹는 식습관이 과식과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물은 식도를 거쳐 위로 전달됩니다. 위가 충분히 차면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이 뇌의 시상 하부에 전달되면 우리는 비로소 배가 부르다는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렙틴이 뇌에 전달되기까지는 최소 15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더 빨리 식사를 할 경우 뇌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 더 먹게 된다는 것이죠. 삼겹살을 하루아침에 끊기는 힘듭니다. 대신 지방이 많은 비계를 잘라내면 열량을 훨씬 적게 섭취할 수 있죠. 과식을 하지 않으려면 20번 이상 씹고 20분 이상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 평균 7분, 이런 진경이에게 반드시 20번 이상 씹게 했습니다. 이런 식습관 개선을 통해 진경이의 식사량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갈 것입니다. 과자도 안 돼. 과자도 안 돼. 우리 이거 이제 엄마랑 같이 다 치우자. 다 치워버린 게 엄마. 재원이네 집에서는 냉장고 대청소가 벌어졌습니다. 라면도. 자, 저 위에 초콜릿도. 평소 즐겨 먹던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등을 집에서 퇴출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간식 중에서 특히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또 저기 마트 가면은 50% 하니까 가면은 한꺼번에 이제 왕창 막 사오게 되거든요. 그럼 하루에 더 양이 많으니까는 집에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음료수 속에는 좀 더 강한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단맛이 강합니다. 음료수, 과자,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 사용되고 있죠. 그런데 이 액상과당이 과식을 유발한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뇌신경과학자인 대니얼 레인 교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한쪽 쥐에는 포도당과 다른 쥐에는 액상과당 성분을 투여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단맛을 내고 열량은 동일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먹이통에 넣은 지 불과 5분, 양쪽 쥐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포도당을 섭취한 쥐는 어느 정도 먹자 더 이상 먹질 않고 액상과당을 투여한 쥐는 계속해서 먹이를 먹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으면 그 속의 당 성분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뇌 시상 하부가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식욕이 억제되는 것이죠. 반면 액상과당은 식욕 억제 호르몬을 오히려 줄여 뇌 시상 하부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즉, 자연식품 속 당 성분은 식욕을 억제하지만 가공식품 속의 액상과당은 오히려 식욕을 자극한다는 것이죠.